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중딩TV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올해 시청자 미디어센터 학교미디어 교육, 자유학기제, 동아리 교육, 그리고 미디어 캠프에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학교는 물론 자연의 향기 가득한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다까지 영상, 라디오, 사진까지 어디서나 다채롭게 이뤄졌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중딩들의 활약 함께 보실까요? 챕터 1.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에 대해 알아가고 현직 방송인의 특강으로 배우는 알찬 시간. 자기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복한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챕터 2. 기획하기.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표현하는 첫 단계입니다. 챕터 3. 제작하기. 우와, 이런 스튜디오 처음이야. 우리의 목소리로 라디오도 만들었어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직접 배우가 되는 모두가 주인공인 짜릿한 시간. 액션! 이거 못 됐다고! 컷! 카메라! 롤! 액션! 챕터 4. 편집하기. 컴퓨터 속의 표정과 목소리가 멋진 스토리로 변신하는 마법 같은 시간. 생각을 모아 우리의 이야기가 미디어로 완성됩니다. 여러 면에서 아이들에게 그 새로운 직업이나 상상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하고 싶습니다. 소감에서는 카메라도 잡아보고 연기도 직접 해보고 그다음 스토리보드도 작성하고 그거 촬영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그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NG나 그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냥 보고 아 재밌다 재미없다 하는 영상들이 한순간 한순간에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통해서 아 이 미디어란 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애들이 자기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미디어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또 방송에서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보니까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을 하니까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챕터 5. 감상하기. 친구끼리 미니 VIP 시사회. 영상으로 보여주는 나만의 이야기. 떨리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우와, 대한민국 중딩들 정말 대단하죠?
애들의 숨겨진 재능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애들이 숨겨진 끼가 있었나 하고 또 오늘 영화를 보면서 새삼 놀랬습니다. 중인영화제 화이팅! 중인영화제를 응원합니다. 너 뭐야? 중딩영화제 파이팅! 와! 대한민국 중딩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중딩영화제로 떠나볼까요? 출발!